안녕하세요. 저희가 벌써 막 이제 학습을 해서 이제 3강까지 왔네요. 선생님들 오늘 또 학습을 3강을 연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다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연관도 있지만 이 질병은 저 질병하고 연관이 있고 또 이거는 또 이거와 연관이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알아두시면 어떤 질 높은 삶을 위해서 또 관찰력을 위해서 또 요양보사 하는데 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이 관찰력과 또 선생님들이 재미를 느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3강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심혈관계인데 심혈기계 이렇게 되었네요. 우리 표준교재 페이지 180쪽입니다. 심장과 혈관 이게를 심혈관계라고 하고요. 그래서 고혈압 대표적인 질병은 고혈압이죠. 그다음에 동맥경화, 심부전, 빈혈 이렇게 심장과 혈관이 관련된 질병들을 모아놨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노안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은요. 우리가 이 고령화 시대에 진짜 이 노화라는 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도 같이 이렇게 노화 과정을 밟는데요. 첫 번째 심혈관계에 있어서는 최대 심박출량과 심박동수가 감소된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막 그 심장이 그냥 쿵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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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박출량이 굉장히 많고 박동력 있게 심장이 뜁니다. 근데 이런 노화에 따라서는 노화에 관련돼서 점점 감소되죠. 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말초혈관으로부터 중심의 정맥 귀환이 감소된다. 우리가 심장에서 혈류를 내보내면 몸의 손끝 발끝까지 많은 혈류를 내보내죠. 내보내는데 그 동맥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온 천지 이 우리 몸의 말초 손끝 발끝까지 다 돈 다음에 다시 심장으로 들어와야 돼요. 뭘로 통해서? 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되돌려집니다. 그거를 정맥귀환이랍니다. 그러면 심장에서 10개를 내보냈으면 그게 10개가 다시 심장으로 되돌아와야 되는데 10개를 내보냈는데 9개만 들어왔어요. 하나는 정맥귀환이 안 된 거예요. 수치적으로. 그러면 하지 부종과 정맥류가 발생하죠. 우리가 하지가 붓고 또 하지 정맥류가 있고 이런 거는 전부 정맥기관의 감소로 생기는 질병입니다. 진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며 정맥 직장 정맥의 약화로 치질이 생깁니다. 아까 정맥기관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저혈압이 나타나기도 하고 순간 그 다음에 우리가 치질 치질은 정맥귀환이 안 돼서 나타나는 뭐 하지 정맥류하고 치질이 대표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고혈압입니다. 우리나라에 고혈압은 이제 굉장히 많죠. 우리가 고혈압 그러면 최고혈압이 140에서 또 최저혈압은 90.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미리미리 HG 압력의 단위입니다. 140에 90 미리미리 HG 이렇게 있습니다. 그 이상이 됐을 때 고혈압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시면 우리나라의 고혈압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혈압은 또 뭐가 문제냐면요.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치료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고혈압 치료와 예방을 보겠습니다. 처방받은 약을 꾸준히 복용한다. 그냥 고혈압 약이죠. 우리가 고혈압 약은 진짜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요? 뇌졸중으로 발전을 막기 위해서 고혈압 약을 잘 꾸준히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자, 저염식이
너무 짜게 먹으면 있죠.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금연, 금주, 또 체중 조절. 체중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비만이 오면요, 혈압이 같이 올라가요. 그래서 체중 조절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피하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을 합니다. 자, 보시면 고혈압의 구분이 있는데요. 고혈압은요, 크게 두 가지 있어요. 본태성 고혈압, 2차성 고혈압. 본태성은 원인이 없어요. 언제부터 머리가 이렇게 뒷머리가 땡겨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혈압이냐 뭐 그래요, 고혈압이래요. 그죠? 원인이 없는 거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2차성 고혈압은 어떤 1차적인 원인이 있어서 2차적으로 넘어온 고혈압입니다. 그래서 심장병이 있거나 신장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걸로 인해서 고혈압이 생기죠. 이런 거를 2차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 원인 치료를 하면 고혈압도 같이 치료가 그죠?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옆에 꼬가라두기 있죠? 고혈압에 좋은 운동. 종류는 걷기, 또 빨리 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산, 수영. 이런 거 고혈압에 좋은 운동이고, 시간은 하루에 30분에서 60분, 1시간 정도죠?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하면 되고요. 강도는 속옷이 땀이 배일 정도로 약간 숨이 찰 정도. 우리가 운동 그러면요, 이렇게 뭐 나는 2시간 걸었어, 이거는 크게 운동이 아니에요. 그 옷에 땀이 젖을 정도라고 숨이 그냥 여기까지 따가서 이렇게 숨이 꽉 막힐 정도로 하고 옷이 젖을 정도로 해야지 운동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도 운동 잘하고 계시죠? 자, 우리의 고혈압 대상자 관리 방법. 그럼 고혈압의 그 치료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거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는데요. 선생님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증상이 없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는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그죠? 틀린 말이죠. 자, 그다음에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아니에요. 고혈압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혈압약을 오래 먹으면 목이 약해진다? 아니죠. 약을 오래 복용하는 것은 몸에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고혈압의 합병증, 그죠?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약을 먹는다. 자, 혈압이 조정되면 약을 그만 먹어도 된다? 혈압이 조절돼도 약을 안 먹으면 약효가 떨어지자마자 며칠 안에 혈압이 다시 올라요. 그러니까 따라서 의사의 처방이 있으면 계속 약을 먹어야 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우리 표준거제 183쪽입니다. 동맥혈관에 지방이 축적돼서 혈관 내부가 좁아지거나 막히거나 또 동맥혈관벽이 두꺼워져서, 이 지방은요, 굳는 성질이 있어서요, 동맥혈관이요,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굳어져 혈액의 흐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을 동맥경화증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가정용 콜레스테롤이나 지방 섭취에 과하다. 어쨌든 많이 먹어서 어떤 질병을 일으킬 확률이 있죠. 지방 대사 이상, 어떤 지방을 잘 녹여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 대사 이상으로 동맥경화증으로 발전됩니다. 또 스트레스, 비만, 과음, 흡연, 폐경. 우리가 폐경이라고 얘기하지만 뭐 요즘에는 뭐 왕경이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 우리가 그 월경이 폐경이 됐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요, 완료가 됐다 이런 차원에서 왕경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우리가 이 폐경하고 동맥경화증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 폐경은요, 여성 호르몬하고 관련이 있죠. 우리가 여성 호르몬은 우리 몸에 분비돼서 여성적인 효과, 그래서 가슴이 나오고 임신이 가능하게 하고, 또그 이게 여성적인 S라인을 만들고 피부가 촉촉히 이쁘고 이런 여성 호르몬에 관련된 그런 게안 나오는 거를 폐경이 됐을 때 여성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면서 이 여성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 혈관을 따라당기면서 청소를 해요. 그 콜레스테롤을 다 녹여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폐경이 되니까 그 깨끗이 청소해주는 그 여성 호르몬이 없어졌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으로 급속히 발전됩니다. 나는 고기도 안 먹고 뭐 지방이나 이런 것도 가다 섭취하는데 동맥경화증이래, 약 먹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폐경됐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의 저하로 동맥경화증이 같이 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같이 치료를, 동맥경화증 치료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성 호르몬과 동맥경화증하고는 관련이 있습니다. 자, 운동 부족, 또 고지혈증,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걸로 인해서 동맥경화증이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상은 뇌경색, 뇌출혈, 간상동맥 질환, 또 팔다리의 동맥경화, 흉통, 또 가슴 압박, 또 손발의 통증, 냉증, 저림, 보행장애, 그다음에 하지 조직의 괴사. 괴사는 이제 썩는 거죠. 머리가 아프거나 무겁고 뒷골이 땡기고 현기증이 있고, 자, 기억력이 저하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치료는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를 하시고, 또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신 분은 그거 관리부터 하셔야 되고요. 금연, 저염식이, 저지방식이, 규칙적인 운동. 이렇게 합니다. 멀리 해도 병원의 규칙적인 건강검진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 건강검진에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자기관리를 하시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신부전 표준괴제 185쪽입니다. 이 심장의 수축력이 저하돼, 심장이 하는 일은요, 혈액을 모아서 충분히 짜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심장이 혈액을 충분히 내보낼 때 심부전이라고 그래요. 심부전이라, 심은 심장을 얘기하고 부전은 어떤 자기의 역할, 어떤 그 자기가 그 공장으로 얘기하면 자기의 공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자기가 해야 할 그런 거를 충분히 공장을 못 돌렸을 때 부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심장의 역할이 뭡니까? 혈액을 충분히 짜서 내보내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를 심부전이라고 합니다. 원인은 심근허혈. 심장에 충분한 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허혈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심근경색, 심장의 근육이 딱딱하게 된 거, 심근경색, 또 부정맥, 고혈압, 당뇨, 만성 심부전. 심부전이라는 건 콩팥을 얘기하죠. 심장, 만성 심부전도 결국은 심부전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증상은 좌식호흡. 앉아서 호흡해야 돼요. 누우면 너무너무 숨이 찬 거예요. 그래서 좌식호흡, 꼭 앉아서 해야 하는 호흡을 좌식호흡. 얼마나 숨이 차면 누워서 숨을 못 쉬어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밤에 주무실 때도요, 잘 침대에 못 눕고 이렇게 침대를 많이 이렇게 반자리자세로 올려서 주무십니다. 자, 의식혼돈, 현기증, 기침과 객단 배출, 또 허약감, 피로, 걷기나 운동의 호흡곤란, 의존성의 부족, 이런 부족이 나타납니다. 자, 치료비 예방은 염분이나 수분 제한을 해야 되고, 왜? 심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제한합니다. 그 다음에 금연, 금주, 고혈압, 또는 고지혈증을 치료해야 되겠죠.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요. 독감이나 폐렴 예방접종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빈혈. 빈혈은 손님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적혈구나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 혈액이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노인에게 철분이 부족하여 생긴 빈혈, 이런 게 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빈혈의 그 종류는 한 네다섯 가지 종류로 있습니다. 그중에 노인한테 잘 오는 빈혈은요, 철분 결핍성 빈혈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자, 원인을 보겠습니다. 위장관 출혈, 철분이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그죠? 철분 결핍성 빈혈이죠. 철분의 흡수에 장애가 있는 경우. 또 흡수, 우리 몸에 뭐든지 영양은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가 잘 안 됐을 경우, 또 골수의 문제로 혈액 순분이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게 빈혈로 이어지죠. 자, 증상은 어지러움, 창백함, 집중력의 장애. 이런 게 있고요. 자, 치료는 식이에서 철분 섭취를 늘리고요. 철분이 부족하니까요. 그 다음에 처방받은 철분과 비타민C를 복용합니다. 우리가 철분은 그 빈혈 치료에 아주 좋은 양분인데, 철분은 꼭 비타민C하고
같이 복용하면 아주 상승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극대화 효과가 있고 흡수도 잘 되고, 그래서 철분의 짝꿍은 비타민C라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철분과 비타민C를 같이 복용합니다.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를 또 의사와 상의해요. 여러 가지로 검사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해결해야 되겠죠. 자, 순환기계 건강상태 관찰을 보겠습니다. 이 순환기계 건강상태 관찰은 우리가 그 요양보호사로서 대상자를 잘 관찰해야 됩니다. 흉통의 유무를 관찰한다. 흉통이 있나 없나. 또 협심증인 경우에는 흉통과 호흡곤란, 흉통과 함께 호흡곤란이 있는지, 심계항진이 있는지. 심계항진은 심장이 빨리빨리 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숨참, 그죠? 심장이 이 평균보다 굉장히 많이 심박동이 일어나는 것을 심계항진이라고 합니다. 그게 있는지 관찰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구토 또는 실신 유무를 관찰한다. 심근경색증이 있는 경우는요, 구토나 실신이죠. 실신 유무, 기절하는 거요. 실신이 있나 관찰을 합니다. 자, 순환기계의 건강 상태 관찰은 또 보시면 세 번째 혼돈, 또 의식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심장에서 적절히 그 역할을 잘 못해주고 심박출량이 적으면요, 의식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식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고요, 체중 증가, 또 손발 부종이나 이런 게 있는지, 저림증이나 부종이 있는지 관찰하시면 되겠습니다.